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벌써 눈이 떠졌네요. 아직 새벽인데 그래도 저랑 같이 산책까지 않으실래요? 아, 오랜만에 새벽 공기 좋네요. 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심하게 말을 더듬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게 너무 싫어서 내 번호랑 같은 숫자의 날이면 너무너무 학교에 가기 싫어서 울면서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얘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더듬거리고 말하다 말이 막히고 다음 말을 못 이어 나가고 있을 때 답답해하며 빤히 나를 쳐다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르게 나지 않은 치열에 뻐드럽니 자연스럽게 외모 콤플렉스가 되어버렸고 못생긴 내 치열이 드러날까봐 남들 앞에서 크게 웃지도 못하고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고 웃게 되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자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후에는 저의 그런 모습이 여자 같다고 놀림당하고 말까지 더듬다 보니 전 정말 소심해지고 어두워져만 갔어요. 저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되었죠. 우울증도 생기고 주변 사람과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왕따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나를 정말 많이 원망했었고 나같이 모자란 놈은 세상에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았죠. 내가 미워지니까 나의 모든 것이 컴플렉스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렇게 세상의 벽을 쌓고 저만의 세상으로 숨어버리게 돼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시를 참 많이 썼어요. 말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세상에 대한 원망, 분노, 이겨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한 비난, 그리고 응원.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죠. 아무도 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있었으니까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래. 어차피 나 같은 거. 나 혼자 살면 되지. 나도 너희들 무시하고 살 거야. 놀림도 당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도시락도 수도 없이 뺏기고. 그래도 저는 정신 나간 놈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 세상 속에서 살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학년이 바뀌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변화된 내 주변인과 환경. 에이,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또날 괴롭히고 무시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짝꿍. 사교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재밌고, 자신감에 차있던 그 녀석. 나같이 모자란 놈이 보기엔 마치 후광이 비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빛이 났던 녀석이었어요. 전 자연스럽게 그 아이랑 어울리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 그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집, 행복한 가정에서 잘살것 같았던 그 친구의 집은 반 지하 단칸방에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다리가 불편한 호러머니, 아버지 없이 그렇게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건 그 친구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날 집안으로 이끌고 할머니와 어머니께 날 소개해주고 할머니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청소하고 할머니 수발을 들고 설거지하고 연탄 갈고 그리고 놀러 온 날 챙겨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녀석과 비교해서 난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가. 그 녀석에 비하면 난 컴플렉스라고 말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저 녀석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거지? 다음날 저는 그 녀석에게 다른 말 없이 와, 너 참 대단하다 라는 말만 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상처받을까봐 겁도 났고 내 말을 그 녀석이 기분 나빠해서 모처럼 사귄 친구를 잃게 될까 겁났거든요. 네, 정말 저는 소심하고 찌질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녀석이 제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한 1년 지나서 중3 때인가? 그 녀석은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아. 그 가면은 날 당당하고 멋진 놈으로 보이게 하지. 하지만 가면을 벗은 나는 울보의 겁쟁이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가면을 벗기가 싫어. 지금은 가면을 쓰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이제는 가면을 안 써도 난 당당하고 멋진 놈이라고 생각해. 저를 저만의 세상에서 나오게 해준 녀석의 말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런 의미의 말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이미 저는 그 녀석과 1년을 어울리면서 밝아지고 보다 나은 내가 됐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나도 가면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빼짝 마른 몸에 운동과 거리가 있던 내가 무언가 잘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농구 연습에 매진하고 이때 농구가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체육 시간마다 못해도 자신있게 아이들과 어울려서 농구를 하고 실력이 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같이 농구하려는 친구들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밝아지고 재밌어지고 고2 때부터는 거의 모든 체육대회 때마다 농구 대표로 나갔어요. 가면을 쓴 나는 서태웅이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서태웅이었던 거예요. 잘생기고 멋지고 주변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농구 에이스. 그런데 그렇게 가면을 쓰고 농구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점점 저를 서태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농구 잘한다고, 너랑 같이 하니까 우리 팀이 승리한다고, 너는 우리 팀 에이스라고. 몇 년이 지나서 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저의 다른 컴플렉스들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헬스를 하기 시작해서 몸을 만들고 말 막힘과 말 더듬이 발생하는 내 패턴을 연구해서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거나 호흡을 고르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내 컴플렉스를 이겨나가요. 물론 남들이 보기에 여전히 저는 못생기고 말 더듬는 놈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가면을 썼을 때 나는 달변가의 몸짱이었고 이제 더 이상 저는 가면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이 부끄럽질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가면을 써보세요. 날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